9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어저께 요한계시록 이제 1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아주 혹독한 장소였던 유배지 밤모섬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요한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혹독한 상황, 형편, 그때는 요한사도만이 아니라 당시 수아사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도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를 만나고 또 시대적 역사적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 그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해결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또한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저께 읽었던 내용들의 속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누구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은 요한사도 두려워 떠는 요한사도에게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굳어져 있는 왜?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요한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되시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소망은 생명, 살아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생명 없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아직도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이 말씀은 아직도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전히 권능과 종교와 그리고 장엄함과 그리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는 그 옷을 입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지금 교회가 위기가 맞아서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위기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금초대, 그러니까 지금 소아스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건 뭐냐?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다는 그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찾으면 안 돼.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껴주시기로 작정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시면 그분은 더 아파하시면서 방관하시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의 위기의 환란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 얻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막 발전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보다도 더 앞서가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교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멀리해, 그리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교회들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무슨 학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오직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정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그런데 교회의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상징물, 심볼. 그리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도 띄어내. 십자가가 없어, 이제.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채웠어요. 여러분, 거긴 도움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들이 불 속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거기에 소망을 걸지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소망이 없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와.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맨날 새로운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현대인들의 큰 위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맨날 뭐 새로운 얘기. 여러분, 맨날 새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 응? 그분만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재무장하고 그분을 통해서 소망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지루하고요. 그걸 벗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입어보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어저께 그 저녁 좀 늦게 그 외국 방송 뉴스를 통해서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타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장면들이 쫙 방영이 되더라고요. 영국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봤어요.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그러나 아주 전통적인 방식들로. 지금 21세기 지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그 여왕의 그 운구는 리무진이 아닌 마차에 실려서. 그리고 그 위에는 왕관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유해를 이제 성전에 궁 안에 모시고, 그 앞에 십자가, 여왕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전통 제복들, 전통 그 옷을 입은 모든 그 왕세자, 이제 왕이 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예식을, 의식을 쫙 치러. 거기에 참여한 많은 그 관계자들도 뭔가 하나 새로운 세련된 현대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 제가 그거를 한 시간 이상을 쭉 봤어요. 지금 오늘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과거의 대영 제국으로 이렇게 불렸던,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왕이 되면 영원히 왕이잖아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보수하고, 그리고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치르는 이런 일들이 너무 한 사람도 동요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의식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것도 봤어요. 찬송을 같이 부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새로운 옷으로만 입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뿌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반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분이 몇 날,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 그분만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곧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곧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할렐루야. 전에는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 키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해결자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딴 데 가서 열쇠를 찾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사실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그리고 두려움에 절망에 어두움에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체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더 옷 입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